자, 그러면 우리 오늘 라면 먹으면서 한번 감상해볼까요? 냄새 봐. 볼까요, 우리 이제? 네. 제발 나 혼자 좀 놀자. 20년째 하는 소리야. 정확히는 19년. 우리가 9살 때부터 놀았으니까. 찍는다. 여긴 제 곁을 19년 동안 한결같이 지킨 베스트 프렌드 선우. 선우는 뭐든 찍으면 예술로 만드는 출중한 능력의 사진작가죠. 여긴 스타 작사가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지만 꼭 그 별을 따고 싶은 제 친구 은수. 이번엔 꼭 해낼 거야. 이건 3년간의 쩌리 작사가 인생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이자 이 작곡가랑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야. 조사, 잘 봤어요. 어떠셨어요? 은수 씨. 처음 보니까 진짜 재밌다. 그니까. 왜요? 가사가 나쁘지 않아요. 너무 해맑기만 해. 아픔이 없구나. 진짜 맞네. 작사랑 해본 적이 없죠. 뭐 그래서? 이번 가사도 까인 거야? 일단은. 아니 뭐 까이면 까인 거지. 일단은 뭐냐? 빌었거든. 빌었거든. 잠시만요. 잠시만요. 딱 2주만 주시면 제가 피디님한테 보여드릴게요. 2주 안에 이제 뭔가 가사를 써야 되는 그런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우한테. 네. 너는 짝사랑에 대해 아니?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슬픈 거냐고. 어쩔 수 없다는 게 슬픈 거겠지. 뭐 접는 것도 펼치는 것도 뭐 하나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럼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야? 사랑은 뱉을 수라도 있지. 짝사랑은 마음이 막 넘어와도 그냥 꾸역꾸역 삼켜야 돼. 너 미국에서 아주 글로벌한 짝사랑을 했구나. 그치 맞지? 국적이 어디야? 뭐 아메리칸, 라티노? 이름이 뭐야? 제니퍼? 소피아? 엘리자베스? 또 뭐 있어? 제니퍼. 아 얘가 술 땡기지 않아. 너 우리 집 와서 내 주스 좀 해라. 나 가사 쓰는 거 좀 도와줘. 싫어. 왜? 그러면 봐봐. 잠깐만. 나 여기서 질문 있어요. 그러면 형수 씨. 좋아하잖아요. 집으로 오라 그러면 너무 좋은 거잖아. 근데 왜 싫다 그랬을까? 나는 얘가 항상 뭐 해달라고 하면 항상 싫어. 내가 왜? 이러던 애가 야, 너 와서 조수 좀 해라 이러는데 덥석 오케이 할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결국 가죠. 가죠. 아니, 갈 거면서. 캐리어에 짐까지 써. 그래도 그게 티 안 내려고 하는 거야. 귀엽다. 근데 누구야? 뭐가? 네 착사랑 사진 좀 보자. 아 됐어. 아 있잖아 보자. 아 없다니까. 아 정말. 아직 거. 까이면 나한테 와. 너한테? 이때 약간 심쿵했는데. 약간 심쿵해서 약간 다 못했어. 너한테? 너한테? 이런 느낌이죠. 누구세요? 왜 이렇게 늦게 울어? 뭐지? 뭐긴 뭐야. 야, 일단 멈추다 들어가자. 또 더러워서 안 온다며. 훨씬 나아졌네. 좋아. 야, 너 뭐 이번 곡 뭐 기회라고 막 그러지 않았냐? 내가 도와줄게. 나 필요하잖아. 이런 밤은 네가 보고 싶은데. 근데 정말 그 사람 사진 없는 거야? 누구? 너의 제니퍼. 없어. 그럼 알려줘. 왜 고백 못하는 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까일까봐? 까일까봐가 아니고 잃을까봐.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혹시 혈이 어떡해. 아우 짠하다 너무. 어떡해. 어머 끼물이.
하시는 거. 그러네, 눈수 되게 꼴보기처럼 보이네. 어떡하지? 미치겠네, 진짜. 굳이 저렇게 쳐다봐. 어떡해. 어머, 어머. 저건 아니지, 아무리 친구라도. 껴안았잖아. 저때 약간 뭔가 느낌이 이제 통하는 거야? 저때? 아니죠. 저때도 안 통했다고요? 그냥 실수. 왜 저래? 뭐가 실수야?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래요.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다 봤죠. 어, 너무 재밌다. 그죠? 일단 한번 시작하면 그냥 내 편을 그냥 연이어서 정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중간에 못 끊어. 너무 궁금한 거야. 두 사람이 어떻게 돼가는지. 예. 지금 짝사랑하고 계신 분들. 네, 자기의 마음의 갈피를 아직 못 잡으시고 확신이 없는 분들. 네. 이걸 보시면서 친구로 남아야 될지 연인으로 발전시켜야 될지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겨울이 가고 이제 슬슬 봄이 찾아오는데 뮤직드라마 로맨스로 또 마음 살랑살랑한 기분을 그렇죠.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저희 네. 사운드트랙 넘버원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